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나TV의 나나입니다. 그동안 저희 화분 텃밭에 야채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중간에 화분이 빈 것은 이제 내일 모레쯤이면은 꽃주머를 사다가 심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야채를 솎아 먹으면 좋은데 그냥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상추, 고추 심은 다음에 상추 모종을 거기다가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열무랑 지금 배추가 많이 자랐는데 이거는 두개 뽑아가지고 김치를 담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금치인데 시금치는 된장 풀어가지고 국을 끓여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뽑아버리지 않고 계속 솎아서 먹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달랑무도 같이 열무랑 배추랑 뽑을 생각이고요. 쑥갓은 일부러 다 뽑아 먹지 않고 중간중간 솎아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이 되었을 때는 위에 순만 똑똑 자르면 계속 새순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먹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돈나물이 지금 많이 돋아났는데요. 그동안 몇번또 잘라서 먹었어요. 입맛 없을 때는 초고추장에 생으로 무쳐 먹으니까 진짜 돈나물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호박도 몇개 심어 놨는데 지금 이제 한두 개씩 이제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에 야채 크는 모습 또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